누굽니까?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아, 이건. 아, 유희가. 투수 유희가. 화창 파 됐다. 투수 야, 유희가 선수. 오, 야.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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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반갑습니다. 아, 야. 반갑습니다. 예. 왜 그래? 아, 오신 손님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예. 통산 97승 KBO 한국 시리즈 우승 경력 3회, 8년 연속 10승을 기록한 칼 같은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제구력의 마술사. 네, 상암블락스의 최초로 온 용병. 네, 안녕하세요. 뭉쳐와 쏜다를 너무 애정하는, 네, 야구계 유재, 유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야, 유재. 야. 유재. 벌써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요거는 이제 누가 붙여준 겁니까? 본인이, 예, 알아서 붙인 겁니까? 아, 제 스스로 좀 그러니까. 붙였고요. 아. 네, 제가 또 왼손잡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이 또 왼손잡이라는, 아,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있지. 제가 제일 좋아했던 또 농구 선수이고, 어, 네, 같은 학교 또 선배님이라서, 예, 네, 유재라는 별명을, 유재. 네, 네, 제가 지었습니다. 아, 네. 야, 지금 저 스테판 희간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요? 아,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유재가 더 좋습니다. 아, 유재가, 아, 더, 예, 유재가 더 좋습니다. 어, 야, 그러네. 막 갖다 붙이네, 막 갖다 붙여. 어, 시끄러워. 얘네 둘이 왜 이렇게 견제해, 얘네 둘이 옆에서. 아무 말 안 했어. 저희 뭉쳐야 쏜다 첫 방송 나간 이후부터, 예, 유희관 선수, 예, 꼭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어, 본인이, 어, 농구에서 스카우트가 된다면 언제든지 현역 생활을 그만둘 수 있다. 야, 대박. 야, 이거 저 두산 회장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이거 나가 되는 거야? 아니, JTBC 사장님이 보실 수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약하지 않아. 오늘 또 중앙대 출신으로서. 예. 야구를 잘해야 물 되는데. 만났네. 물 만났어. 야. 아, 그러니까 그죠. 어, 농구에 내가 어린 시절 꿈이 농구 선수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야구 선수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한창 또 농구 대잔치가 인기가 많았을 때고요. 이 두 분은 너무 레전드 선수들이었는데, 어, 그때 제가 또 기아 자동차 팬이었어요. 아, 네, 그때. 예. 아, 기아 좋아했지 옛날에. 다 좋아했지. 허재 쌤을 좋아했지. 그러니까. 허재 형 때문에. 네. 제가 농구의 선수 꿈을 키웠는데 키가 안 커가지고. 예, 네, 좀 농구의 선수 꿈을 접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아, 야구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야구로 바꿨습니다. 우와. 네, 말 잘해라, 근데. 아, 네? 예. 말 잘해. 왜? 왜요, 왜요? 야, 말 잘하고 있는데, 왜? 너무 잘하는데? 왜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데. 야, 말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현역 야구선수인데. 야구 대신 농구를, 아, 이렇게 꿈을 키웠다라는 게. 아니, 어렸을 때 꿈이 농구 선수일 수도 있지. 꿈은 뭐 바뀌는 건데. 아, 나 병현이 저렇게 조급한 거 처음 봐요. 왜 그래? 아니. 아, 정말 이 농구에 대한 애정이 많은, 어, 유희관 선수고요. 현, 아, 농구 중계를 한 적 있어요? 지금 현 코치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농구, 아, 중계를. 예, 예. 예전에 어, 같이 어떻게 운이 좋게 또 코치님하고, 예, 또 같이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머. 그때 해설 잘했죠, 아마. 아, 해설이 일단 농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어. 농구도 잘하지만 많이 알고. 한우물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이. 두 가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랬으면 미국 갔을 거야. 아, 옆에서 둘이가 너무 시끄러워, 진짜. 어. 한 우물만 파야 된대. 그래서 메이저리그 못 갔다는 거예요. 어. 아, 한 우물만 팠었어야 되는데. 네, 농구 때문에 그랬어. 농구 때문에. 메이저리그 가면 뭐합니까? 왜? 농구 룰을 모르는데. 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번에 자유투 하는데 리바운드 하려는 거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감독님 차에 올라타고. 아, 감독님 식사하자 그러고. 아, 그러니까. 병현이, 아, 잠깐 나갔다 와라. 안 되겠다. 어, 오늘 야구팀들이 좀, 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 좋네. 예, 예. 우리 유희관 선수가, 예, 어, 사전 인터뷰에서
홍성은 선수가 뭉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춤 덕분이다. 아. 네. 아 예전에 뭉찬할 때 나와서 예, 예, 예. 그때 휴지 끼고 쳤던 춤. 예, 예. 홍성은가? 아, 어, 야, 야. 휴지 끼고 야, 휴지 끼고. 아 왜 이제 나왔어? 와. 농구 실력보다는 아. 춤 실력 때문에 들어온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다. 네, 그건 아, 맞죠. 너까지 왜 그래? 나 지금 완전 망신창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홍성원보다 내가 춤을 더 잘 춘다. 아. 에이. 에이, 그거 힘들어. 그거는. 내 별명이 유희 왕이다. 진짜? 유희 왕이다. 예. 네. 홍성은 댄스 저리 가라. 예, 그래서 댄스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자. 아. 잘하셔야 돼요. 와. 춤에서 밀리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 유희관 먼저 배틀 들어갑니다. 아, 제가 먼저. 아, 뭐 빼지 않아요. 아, 가자, 빼지 가자. 않아요. 예. 자, 유희관. 자, 갑니다. 야! Yeah. 자, 유희광 타임! 야! 오! 잘한다. 와. 가볍네! 야! Yeah. 오! 가벼워! 나야 나 유희관이야. 예. 야. 아. 야 잘하네. 잘한다. 기본이 돼 있는 기본기가 있는데 이분.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김정인 여사가 한 네. 번만 더 밖에서 춤추고 돌아다니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다급합니다. 이거 저 농구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댄스에서 설 자리가 없으면 홍성훈을 저희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 김정인 여사 잠깐만 좀 예,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은 예, 제가 우리 상한블라스 예? 팀을 위해서. 아, 이게 예. 필요한 거야? 아, 치마야? 준비하신 것 같은 선수를 한번 달고 있어. 준비한 것 같아. 준비했어. 예, 아, 선글라스 있어. 아, 선글라스 있어. 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선글라스를. 꽂혀가지고 빠져도 괜찮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예, 그러나 본인을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유희관이 너무 달렸어요. 아, 센데요? 예, 자, 홍성은 반격입니다. 음악 주세요! 그래도 성은인데. 야, 좋아. 야, 요거 집으로 가자. 야, 집으로 가자. 집이 됐나? 야! 예! 이제부터. 야, 간절하다. 가자, 유희관 가자. 자. 야. 아, 안 끝났어. 자, 다 같이. 헤이. 아, 부담스러워. 아우, 땀나. 에, 다 같이. 가자. 좋아. 한 번 더. 예. 아, 홍성은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역시. 아.
아, 우리 저 몸소리 지분이 있어요. 아, 감독님, 저 햄스트링 올라가. 아, 망판에 이거 왜? 근육이 쭉쭉 올라왔는데. 아, 어떻게 저렇게 몸놀림이 나오지?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명불허전.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저 시간에 네. 드리블이랑 슛 연습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본인도 패배를 인정하면서. 우리 첫 번째 용병 테스트 야구계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농구 천재 상암블락스에서 축구부와 비해서 야구부가 잘하는 것은 역시 3점 슛입니다. 예. 맞아요. 외곽 슛이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3점 슛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예, 여기 보시면 고깔이 5개가 있는데요. 10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한 위치에서 공 5개씩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감독님 몇 개? 10개, 25개, 10개. 25개, 10개에 들어가면 메디컬 통과. 통과. 감독님 몇 개만 깎아주십시오. 깎아줘? 네, 중앙대 후배한테. 8개. 야, 야 그래, 9개로 하자. 기현, 지현 이런 거. 아, 구! 두 자리는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너무 약합니다. 두 자리인 거 아니야? 두 자리는 해야 돼요, 두 자리. 네. 그래, 10개, 10개. 네. 알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위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5개씩 던질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시작합니다. 잘 못 실패. 자, 시작합니다. 잘 못 실패. 자, 두 번째. 짧아요. 짧아. 세 번째. 됐다. 짧아요. 역시 짧아요. 긴장했네. 긴장했어. 아니, 짧아, 계속. 자, 다섯 개째 들어갑니다. 하나. 하나 성공. 다섯 개 하나. 하나. 다섯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잘 쏜다. 아, 실전에 강하다, 실전 강해. 근데 야, 이 각도가 너무 좋다. 다섯 개 들어갔어요. 됐다. 됐어. 여섯 개 들어갔어요. 감 잡았어. 일곱 개. 샷! 그렇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덟 개. 자, 자리 바꾸시고 여덟 개. 와, 잘 쏜다 진짜. 좀 짧습니다. 아홉 개! 됐어, 아홉 개! 오, 잘한다. 궤도가 좋다. 와. 열 개! 열 개! 자, 여기서 마지막. 11개! 잘하네. 이게 딱 좋네. 나이스. 자, 여기서 이제 다섯 개 마지막으로 씁니다. 12개. 인정. 들어갔어. 아니. 설레발이는? 13개. 야, 절반 세 개. 절반 이상 건데. 13개. 와. 아, 13개. 아. 좋은데, 스냅이. 아니, 이 몸매에서 어떻게 이런 슛이 나오냐, 이거. 88초 13개. 중앙. 자, 중앙. 자, 유희관 선수가 13개를 집어넣으면서 피지컬 테스트 통과합니다. 수비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스위치 디펜스를 초반에 연습을 하고 외곽 슛을 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외곽으로 먹은 것보다 스크린 걸려서 레이업. 맞아요. 아니면 속공 상황에서 레이업. 너무 많아 그게. 차라리 내가 슛을 맞더라도 내가 돌파는 안 주겠다. 그리고 늦었을 때는 빅맨이 스위치해주는. 야, 여기 4명 좋다. 키도 다 똑같고. 4명으로 할게. 4명이 들어가봐. 자, 4명. 그러니까 내가 공격이에요? 아니, 수비. 수비. 네? 내가 수비? 동국이 스크린. 동국이 스크린. 스위치. 동국이 안으로. 스위치. 여기에! 괜찮아, 그대로. 아, 이걸 얘기해주네. 안 뚫리네. 안 뚫려. 동국이 스크린. 동국이 스크린. 스위치.
뒤에 사람이 다 결정을 해야 그렇지. 되네. 그렇지. 왜냐면 앞에 사람은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최종 수비가 항상 결정을 해주는. 간다. 그다음에 스크랩. 바뀌면은 스위치. 스위치. 그리고 코를 바꿔 좀 그래도 돼. 바꿔 그래도 돼. 바꿔 그러면 되겠다. 지난 우리 저 캠프 할 때 양평 농구 코트에서 거기 저 토박이 팀들에게 26점 차로 예 대패를 하면서 팀에 이제 허재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1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현재 코치님 우리 네. 공식 이제 세 번째 경기가 될 텐데요. 네. 상대 팀 어떤 팀입니까? 아 오늘은 일단 김동현 선수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기는 헐리우드 액션 이런 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어? 법조인 농구. 아, 고대 법대. 네. 법대 출신이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체육과 팀들도 이긴 전력이 있는 상당히 잘하는 예. 그런 팀입니다. 아, 저도 법대 출신입니다. 예, 성균관대 법학과. 아, 진짜요? 예, 성균관대 법대. 진짜. 그래서 예, 법규. 예, 그렇죠. 그래서 법규예요. 자, 상암블락스 공식 세 번째 경기. 자, 상대팀을 소개합니다. 나와 주십시오. 어우야, 법대. 야, 법대. 저 양복 입고 오셨어. 법대인데 왜 몸들이 왜 이렇게 좋으셔? 키가 같은데? 그러니까 옷이야? 옷이야 뭐야? 지난번 연대 팀이 왔었는데 오늘 이제 고대 팀입니다. 예. 키 크다. 키는 사람들 많은데? 예, 저희 우지아 팀은 이제 저희 고대 법대 1980년대 그 농구 부흥이 일어나기 전부터 농구를 사랑하는 법대 맨들이 만든 팀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역사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저희들이 한 88년도에 만들었으니까요. 예.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역사가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금 제 법학과 출신 분들이시면 네, 예, 예. 법조인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온 멤버들도 예. 대부분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와. 판사, 검사. 그럼 연락처 좀 하나 좀. 예, 예. 연락처 좀. 야, 이거 좀 예상 스코어. 저희들 실력을 뭐 충분히 발휘한다면 적어도 한 20점 이상은 적어도 20점. 아, 적어도 2점 차이는 이길 수 있다. 네, 네, 네. 명예훼손. 저 명예훼손. 고소해도 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명예훼손자로 고소한다. 네. 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네. 명예훼손자로 명예훼손. 고소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정도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저 스위치 하십니까?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오늘 우리 그런 거 배웠거든요. 오. 네. 아, 그 작전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이 작전. 우리만 아는 줄 알고. 저희 그런 거 해도 되죠? 네네네. 저는 하겠습니다. 배운 거니까. 자, 유희관 선수가 가세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승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